네, 반갑습니다. 손정원입니다. 네, 부산에 오면 이렇게 항상 열렬히 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매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새로운 각오로 본격 입시 레이스에서 성공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값싼 희망만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이 입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기대한 대학에 가기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재수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이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일반계 학교들의 대입 성적 자체가 매년 좀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여기 부산 동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요즘 대학 입시 결과를 매년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충격입니다. 부산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웬만한 학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한 3, 40명이 넘어간 학교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300명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0%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급당 인원이 60명이었기 때문에 10개 반으로 해서 600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하면 대입 결과가 반이 나오면 옛날만큼 나오는데 요즘 특목고로도 많이 빠지고 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많이 약화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저희가 고3 때 부산 동성고등학교 제가 25회인데 25회가 서울대학교를 최종 20명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즘은 많이 들어간 애가 3명, 어떤 데는 한두 명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입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8페이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올해 2014년 대입이 우리나라 대입 역사 50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정말 대학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못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면죄부는 결코 아닙니다. 자, 봐보십시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대입에 대해서 대학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면서 실제로 수도권 대학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대학의 서열화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대학들은 수시 전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상위 한 15개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을 싹쓸이 해가면서 또 대입 전형에 있어서 엄청난 전형료 수입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시에 반드시 원서를 다한 대여섯 장쓸 건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보면 결국은 수시로 붙는 인원은 전체 수능 응시자의 한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나머지 60%는 정시와 전문대 아니면 재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원서를 써서 전형료 수입을 특히 연고대나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연간 50억, 100억씩 가져가죠. 여러분들은 지금 수시를 통해서 꼭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매년 앞선 한해 선배들을 찾아보십시오. 붙은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연대논술에
한 20명 정도는 시험 치러 갈 겁니다. 안 가도. 많은 학교는 한 50명 갈 건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연대 논술에 전국의 수험생이 35,444명이 시험 치러 갔어요. 1,118명 꼽는데 전체 응시자의 예체능계 빼고 하면 7% 학생들이 연세대 시험 치러 갔어요. 그런데 20, 30명 시험 치러 간 학교에 한 명 붙은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요 대학들은 엄청난 전용료 수익과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지만 학생들은 다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대입 제도가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심산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학업 부담도 줄여주고 사교육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수능 AB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인데 이명박 정부는 끝나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 넘겼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연초에도 공청회를 하고 폐지할 듯 했는데 결국은 3년 예고제에 묶이기도 하고 또 연초부터 김정은이 날뛰고 불바다 한다 하고 이러니까 우리 근혜 언니가 생각할 틈이 없었어. 하는 사이에 그냥 AB형이 시행됐어. 그러다 미국 갔다가 윤창중이 또 사고도 한번 쳤어.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올해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 제도가 점점 악화되고 나빠진 상황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AB형이라는 기형아까지 결합돼가지고 2014년 입시는 완전히 예견된 혼란에 여러분들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 대응하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오늘 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오늘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좀 다른 지역 설명회보다 좀 더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학부형들은 아마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학부형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번 데는 언제입니까? IMF나 이렇게 크게 혼란이 왔을 때, 그럴 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좀 뜨잖아요. 근데 왜 뜨느냐 하면 그동안 한 5, 6년간 주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아먹었거든. 계속 장이 안 좋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금 투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혼란이 있을 때 큰 이익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 50년 대입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은 대충 하다 보면 다 죽는다. 그런데 이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정신을 정확하게 차리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129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2014년 입시가 AB형으로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최종 수능까지도 등급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B형이 얼마나 많은 학생이 A형으로 바꿔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한 가지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이 본다면 내 실력과 그동안 누적된 걸 봐서 아, 영어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겠네, 수학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겠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영어 B에 3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 실력대로 가면 3등급이 나오느냐? 그것은 내가 실력 유지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B에서 A로 도망가는 놈이 몇 놈이냐? 왕창 도망가버리면 모수가 반으로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적으로 5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도망을 적게 가면 3등급 내지 4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등급 자체를 예측할 수 없다. 자, 등급 자체가 예측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수시 원서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감해지죠. 9월 초에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쓸 건데 웬만한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기준을 통과할지 못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등급 2개를 가지고 논술을 쓰려고 하는데 2등급 3개를 가지고 논술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조건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논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왕창 도망가서 2등급 두 개 받아야 되는데 2등급 한 개밖에 안 나오면 논술 준비 실컷 한 게 말짱한 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 입시는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제일 중요한 과목은 영어 B에서 영어 A로 얼마나 많이 도망가느냐. 여기에 가장 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어느 정도 문과생들 중에서도 대학 레벨이 좀 낮으면 A로 가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해 갈 겁니다. 결국은 B에서 이동해 가는 그 숫자를 추정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이동해 가려고 하는 학생은 내가 이동해 가면 몇 점이 나올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내 등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작년 기준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서비스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넣으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예측해 주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아마 8월 25일까지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건데요. 현재 이동해가는 추세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의 등급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새로운 예측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재수 정규반의 학생들이 현재 7,4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번 7월에 보는 인천시 학평을 가지고 시험을 보통 여러분들은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이렇게 치잖아요. 수학은 문이과로 나눠져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우리 재수생들은 전부 다 B 두 개, A 하나를 강제 지정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걔들도 이동해 가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국어를 두 번 볼 겁니다. 영어도 두 번 볼 겁니다. 애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동 상황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뿐만 아니라 전국 1성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다 제공해 주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러한 올해 이동 어떤 경향 추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 예측, 수시 지원에 대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그 서비스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입시는 최종 등급도 생각보다 예측하기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변수가 되는 것은 영어다.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측은 지금까지 2대 8 정도로 A가 2고 B가 8 정도지만은 수능에 갔을 때는 4대 6. 그러니까 B가 한 60% 정도 남을 거고 A가 40%. 그래서 이번 7월부터 해서 상당한 이동이 이루어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B에서 A로 이동하는 숫자가 거의 반이 돼서 50대 50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때 이미 우리가 기숙학원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긴급하게 시험을 원하는 학생을 데리고 B형 친 애들 중에서 A형을 치보고 싶은 애들을 그날 당일날 시험 딱 끝나자마자 저녁 식사 직후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숙학원에 한 1,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치볼 학생이 어느 정도 될까, 저는 뭐 한 100명 볼까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한 350명 가까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B에서 A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요거 말고. 자, 여기 보면 B형 응시자 A형 전환 시 성적 상승 비교. 이거는 우리 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B형 중에서 A형을 그날 밤에 같이
치본 학생이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B형을 응시했을 때 77.3, A형으로 새로 시험을 치보니까 90.7이 나왔다. 13.4가 상승했다. 그러면 시험을 하루 종일 치고 힘든 상황에서 그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친데 저 정도라면 결국은 이거보다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현재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봤느냐? 지금 여기가 B형이고 여기가 A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얘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야. B형 1등급 받은 놈이 왜 A형을 치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100% 다 1등급 나오죠. 2등급인 애도 좀 이상한 애인데 얘도 당연히 100% 나왔고 3등급인 애들이 시험을 쳐봐서 1등급 된 애가 115명, 2등급 된 애가 7명, 3등급 이하는 없죠. 그러니까 3등급까지 애들은 거의 100% 가까이 현재 구조에서 1등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급 애들은 4등급이었는데 A로 봐서 1등급 된 애가 77명. 이게 요 인원에서 보면 78.6%. 그 다음에 2등급 된 애들이 19.4%. 그러면 나머지 요는 2%. 요 애들은 좀 이상한 애인데 요것도 2등급, 4등급 똑같이 받은 애는 시험 치다가 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봐보세요. 현재 4등급인 애들이 A로 바꾸면 98%가 1, 2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5등급인 애들도 1, 2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거의 77% 나오는 거죠. 3등급까지 하는 것 같으면 96.2%가 나온다. 그러니까 현재 A형을 보고 있는 애들은 예체능계 일부하고 실업계 학교 애들하고 영어를 완전히 포기한 애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기현상이 일어났냐면 영어 A에서 1등급 받고 아주 잘하는 애는 평균 점수가 너무 낮아버리면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점수는 100 플러스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자기 점수 마이너스 평균 곱하기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점수에서 이게 등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봐보세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은 100 플러스 시그마 X 마이너스 M 이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요거는 응시자 평균이에요. 요거는 표준 편차고 요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A형 애들은 이 점수가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이게 막 40점, 50점 이래. 근데 A형으로 해서 내가 100점을 받으면 이게 만약에 50점이라 하면 이건 보통 20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점이 나오느냐 하면 15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평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A형 선택자의 원점수 100점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현재 A형 선택한 애들이 되게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 만약에 B에서 A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해가면 영어 B를 끝까지 지킨 애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그거는 거꾸로 어떤 현상이 있나, B에서는. 이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못한 애들 자꾸 저쪽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이게 평균이 80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영어 B를 해서 만점을 받아도 여기 20이라고 하면 이건 12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 대입 제도는 영어를 AB로 나눈 것은 완전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로 바꾸었을 때 엄청난 이익이 나온다면 남아있는 B에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영업일을 강제 지정하는 대학교가 전국에 7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애들은 영어의 올해 입시의 결정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거꾸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올해 입시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영업일을 강제 지정하는 대학이 아닌 학교를 선택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A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해 입시는 결국은 영어에 의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흐름에 의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학교에서 B 하라니까 그냥 B 하고 학원에서 B 하라니까 B 하고 또 이러다가 갑자기 A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와르르 A로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 버리고 나면요. 생각보다 B 선택자가 적으면 70개 대학 중에 낮은 대학은 미달날 수도 있어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잘 하셔야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2012학년도 자료를 우리가 정확하게 원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아봤는데 수능 두 개 영역 2등급 비율이 인문계는 16.5%밖에 안 돼요. 자연계도 17.2%밖에 안 돼. 두 개 2등급 받는 애들이 15%, 16, 7%밖에 안 돼. 그런데 올해는 A, B형으로 바뀌었는데 2등급 이상 두 개 영역 이런 걸 주로 요구하는 학교는 다 B 두 개야. 그러면 영어 같은 데서 2등급 받는 거는 작년에 1등급 받는 거란 말이야.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해. 올해는 두 개 영역 2등급 받는 비율이 실제로 응시자의 10%밖에 안 돼. 네가 지금 두 개 영역 2등급 받아가 논술로 합격하려고 하는데 두 개 영역 2등급을 못 받아 너는. 알겠어? 이해했냐고? 어? 너 이야기한 거야.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두 개 영역 2등급 조건 충족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등급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100대 1이 아니고 50대 1, 30대 1로 떨어질 수 있어. 수능 조건에 충족이 되면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은 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방학 때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등급 충족을 하기 위해서 BSA로 상당히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내가 2등급이 두 개 나온다면 이거는 충족 안 됐다 생각을 하고 두 개 다 현재 기준으로 1등급 나올 때 실제 수능에 가면 2등급 한 개, 1등급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고 조금 운이 나쁘면 두 개 2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수시의 합격 전략의 출발점이 뭐냐면 수능을 올리는 것이 수시의 합격 출발점이야. 수시는 수능과 관계없는 전형이 아니고 수시 합격의 가장 강력한 조건은 수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놓고 논술을 하든 적성고사를 하든 학생부에 대한 다른 스펙을 준비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셨죠? 자, 이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한양대가 우리한테 준 자료입니다. 2012학년도에 한양대 논술 응시자가 73,874명이야. 야, 이때 돈 엄청 벌었어. 73억 8,740만 원 벌었어. 전형료 10만 원. 자, 일반 선발에 340,
우선순발에 510명 이렇게 뽑았는데 우선순발에는 3.3:1밖에 안 돼. 지원자 비율이 요 응시자 중에 3%밖에 안 돼. 그리고 일반 선발 충족자도 26.5%밖에 안 돼. 그러면 요 두 개 합치면 얼마야? 30%가 안 되지. 그러면 한양대 시험 치러 온 7만 4천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결국은 시험을 칠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 7만 7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면 5만 5천 명은 뭐야? 돈만 날리고 시험도 못 치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야. 이 조건에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봐봐. 510명 뽑는데 2,400명이니까 5:1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 조건에 들어가면 붙을 확률이 높은데 요거는 한번 계산해봐. 340명인데 19,000. 계산이 잘 안 되네 나는. 응? 저거 몇 대 1이야? 저 조건 안에 들어가더라도 50대 1이 더 되지. 그렇죠? 자, 우선 시험 칠 자격에 들어갈 확률이 30%. 그럼 0.3이죠. 일반 선발로 합격할 확률은 50대 1이라면 얼마야? 0.02. 그렇죠? 그럼 0.3 곱하기 0.02면 0.006. 합격 확률은 원서를 넣었을 때 0.6%. 약 200대 1이었잖아. 아시겠어요? 왜 이런 현실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준비하느냐 말이야.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야 붙는단 말이야. 근데 작년도에 6회 제안을 하니까 원서 숫자가 좀 줄었어. 아무래도 다 아무나 개나 소나 못 쓰니까. 그런데 자격 요건 충족자가 두 개 합쳐서 40%밖에 안 되잖아. 6회 제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수시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쓰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나라 대입이 정상화돼요. 그런데 우선 선발에 들어가는 확률은 학생이 약 16,000명이나 응시자가 줄어도 3.3%에서 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로 붙으려고 하면 우선 선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선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극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네가 앞에 앉아서 네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 사전에 짜고 놓은 건 아니지. 근데 어떤 연유로 논술로 최저학력만 통과해서 붙겠다라고 생각했는진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논술을 아주 잘 쓰든지 아니면 더 정직하게 말하면 수능은 한계가 있든지 그런데 주위에 뭔가 얘가 보면 상당히 좀 항상 긍정적 사고를 할 것 같아 보니까 체격도 듬직하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그치? 그런데 그래서 긍정적이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듣게 돼 있어. 야, 네 논술 생각보다 잘 쓰네. 논술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하니까 그거 믿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0.006%, 그러니까 0.06%지 약 200대 1 가까이 되는데 붙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 두 개를 못 맞추면 결국은 정신은 오갈 데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논술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야. 내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논술 선생들이 내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해. 아, 그럼 메가스타디 왜 논술 팝니까? 팔지 말지. 논술을 수능의 제대로 된 애들이 사라는 거야. 아무나 사라는 게 아니야. 올해는 더구나 최저학력 통과자 숫자가 16-17%에서 10% 이하로 줄 수밖에 없는 해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논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이 자료부터 먼저 좀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150페이지 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실질 경쟁률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논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금 많은 학생들이 특히 고3들은 대입의 전략이 없이 수능도 좀, 학생부도 좀, 논술도 좀, 이것도 좀, 좀! 이 말만 해도 우리 부산 사람들은 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마라 말이야. 자, 150페이지. 학교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국대학교 총선발 500명 했어요. 근데 지원자가 18,000명. 명목상 경쟁률은 약 36.49 대, 약 40대 1이죠. 근데 우선 선발은 250명인데 우선 선발의 경쟁률은 2.3 대 1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선발 250명은 실질 경쟁률이 71.98 대 1이야. 최저학력을 통과해도 14 대 1이야. 그러니까 거의 최저학력 통과한 애가 없다는 거 아니야, 봐봐. 최저학력 통과자가 3,000명밖에 안 돼. 시험은 18,000명 치러 간대. 거의 다, 대부분 다 최저학력 통과를 못해. 원서만 내고 만다 말이야. 그 다음에, 고려대, 성균관대 해볼까? 성균관대, 총선발리는 여기 많아. 약 1,200명. 지원자 57,764명. 명목 경쟁률은 약 50대 1. 근데 우선 선발은 836명. 이게 항상 비율이 60%, 70%잖아. 그지? 여기에 3,800명 정도가 우선 선발 조건을 맞추었어. 4.62 대 1이야. 근데 일반 선발은 360명밖에 안 돼. 명문대학으로 갈수록 일반 선발을 뽑는 인원도 얼마 안 돼.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158.13 대 1이야. 그리고 최저학력 통과하면 18대 1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5만 7천 명 중에 최저학력 통과한 사람이 5만 7천 명 중에 3,500명밖에 안 됐어, 작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말 안 들어. 왜? 사람들은 실질적인 걸 보기보다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뭔가 희망만을 본단 말이에요. 왜 현행 입시에서 3월 2월 28일 설명회 때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 여기도 와서 오래 했잖아. 고3은 망할 것이다.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 그때 오는 학생 손 들어봐. 아직도 안 망하고 있냐? 손 내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망할 애들로 내가 믿겠어. 왜 그러냐 하면 6월 모평 이후에 항상 고3들은 완전 멘붕 상태에 들어가서 대입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학생이 엄청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부터 정신만 차리면 대입에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는 사례도 역으로 많이 일어나더라.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위에서 다 어떻니? 실제로 말해봐. 주위에서 6월 모평 성적표 딱 받고 나서 이제 답이 없다. 수시로 가자. 이렇게 하지, 그지? 어? 다들 그러지? 수시로 갈 거 하나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없는데? 뭐가 있는데? 논술은 수능이 아주 좋아야 돼. 안 되지? 학생부 이미 다 망쳤는데? 다 끝났는데? 뭐 수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수시로 가재. 정말 어이없는 거야. 그리고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여기 온 학생들이 일부 서울 가고 상당수는 부산 지역에 남겠지, 그지? 부산 지역에 부경대든 부산대든 동아대든 주요 대학들이 다 보면 학생부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이 촘촘하게 다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맞추면 합격할 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공부의 방향을 놓쳐버린 이때
다시 재무장에서 재출발하면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대입의 실질적인 제대로 된 준비의 첫날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오하면 정말로 크게 올라가요. 박수 왜 칠라다 아마 제대로 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아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1년 선배 중에서 6월에 멘붕해가지고 잘못한 선배들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있잖아.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이 애매한 예전에 그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방위 때문에 못 쳐들어왔대.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네. 중학교 2학년들 때문이래. 중학교 2학년들이 도대체 이 예측 불가의 무시무시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 하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재수생들한테 내가 설문조사를 해봤어. 148페이지 봐봐. 148페이지. 이건 언제 조사한 거냐면요. 2월 15일 날 메가스터디 재수 정규반은 전부 동시에 스타트합니다. 현재 7,400명이 9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침 9시 정각에 입학식을 합니다. 입학식 딱 마치고 입학식은 어느 한 학원에서 하고 9개 학원에 생중계를 해서 합니다. 하고 내가 입학식 마치는 즉시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성껏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 설문조사인 거야.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숨과 마음, 그렇지? 정말 재수에 대한 각오를 가진 마음에서 솔직하게 답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실패한 선배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 자, 작년에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46.6%가 목표한 수능 성적이 안 나왔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머지는 뭐 대학 입시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런 거 몇 프로 안 돼. 본인의 나태함과 의욕 구조 44%. 이건 같은 말이지 이 두 개가. 수능이 안 나온 거하고 제대로 안 했어. 나태하고 의욕이 부족해서 같은 말이지. 그럼 이건 몇 프로야? 90%가 넘잖아. 수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별로 안 돼. 당일날 컨디션 이상한 애들이야. 요거는 재수해도 좀 위험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수능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고3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대화와 관심이 많은 시기야. 아마 여기 계신 학부형들이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이거 어때 부산은 이 특이하네. 어머님들 고3 시절 떠올려보면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죠? 괜히 공부에 대해서 그냥 폼만 많이 잡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그대로 와서 아들, 딸도 똑같이 그러는 거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머니, 아들, 딸 나무라면 안 됩니다. 아들, 딸은 나의 거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꼭 잡고 이 유전자를 여기에서 끝내자. 네가 변화와 혁신을 하면 다음 우리 손자, 다음 세대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제가 공부에 대해서 유전자론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공부는 선천적인 요소, 거기서 유전자라는 게 IQ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 태도, 생활 습관, 집중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해요. 그렇죠, 어머니? 아들 보면 아빠하고 똑같잖아. 뭐 먹을 때 흘리는 거 똑같은 위치로 흘려, 이 새끼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사람이라는 게요, 상당히 유전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걸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변화를 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 집에는 어릴 때부터 보니까 불을 잘 안 꺼, 우리 아버지하고 이분은. 근데 제가 후천적인 노력을 해가 저는 요즘 불을 아주 잘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이건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 기름 한 방울 안 났나라. 근데 쉽지 않더라고. 우리 아들이 잘 안 꺼, 이놈이. 나는 후천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어. 그래서 계속 내가 불 제대로 끄라, 이놈아. 어?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딴 데서 죄송합니다만은 실패한 이유는 공부 제대로 안 해서가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전형을 지원했는데 떨어진 경우를 물어봤어요. 니는 학생부를 지원했는데 떨어, 왜냐면 재수한 애들은 학생부 다 한 번씩 넣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학생부는 이미 여러분 이제 끝났죠? 응? 근데 학생부로 여러분들은 올해 대학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부는 다 끝났는데 학생부로 가야 돼. 갈 수 있어. 최저학력만 잘 맞추면 멋진 대학 갈 수 있다. 그건 내가 2월 28일에도 설명했어요. 오늘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실패했다면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수능 최저학력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수능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했는데 논술이 안 돼서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 선생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수능 우선 선발을 강조하는 손 선생 같은 놈이 많은데 그래도 5대1, 6대1이야. 논술 안 되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 논술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 재수학원에 와서 떨어진 놈 보니까 우선 선발된 놈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 학원에 저거 다 받은 놈 1.6%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세 개, 네 개 쓰면 한 개는 붙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논술로 떨어진 놈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최저학력으로 하지 말고 우선 선발만 되면 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조건 맞춰야 되고 최저학력을 통과하더라도 쉽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철저히 수능의 조건을 맞추고 난 다음에 논술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현재 입시에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45페이지. 이런 현재 상황에서 돌아가는 길은 없다. 나만의 전략으로 당당히 맞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시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당장 필요한 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재학생은 학생부 전형에 승부를 걸어라. 지난 2월 28일 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학생이 학생부 전형에서 합격하는 방식은 학생부를 끌어올려서 합격하기에는 고3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아직 더 올려도 되지만은 고3은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3학년 1학기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 거기서 올려봤자 얼마를 올리겠어. 그런데도 학생부로 가라 그랬죠. 학생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면 조금 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요거는 2월 28일 설명회에서는 없었던 자료인데 우리가 이 세 개 대학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학생부로 가야 되느냐?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의 이거는 실 데이터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즉 학생부 전형입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합격자들을 딱 보니까 서강대에 합격한 놈들 보니까 93%가 현역이야, 고3이야. 재수생은 7%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중앙대에도 보니까 90.6%가 재학생이고 고3이고 재수생은 9.4%밖에 안 돼. 한양대도 94%, 6%. 그러면 이런 웬만한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붙은 숫자는 고3이
94% 가까이 육박한다. 90에서 94%. 그럼 평균 잡아서 한 93% 세계 대학이니까. 재수생은 7%밖에 없다. 왜?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제 고3 중에서 학생부 성적도 좋고 수능까지 좋은 애들은 고3에서 다 들어갔단 말이야. 재수하는 애들은 두 개 다 안 좋거나 확실히 한 개가 안 좋거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수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에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고3들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좋으면 그걸 최대한 살려서 가야 되고 학생부가 좀 떨어진 애도 학생부로 가야 돼. 수능 최저학력이 높은 대학을 골라서 그 조건만 맞추면 된다. 지난 2월 28일 설명회 때 강남 메가스타디 연합반의 고3 학생이 홍익대 간 전략을 이야기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내신이 6등급 정도 되고 수능도 엉망인데 최저학력 등급 합 4를 기적적으로 맞춰서 간 사례들. 그리고 한양대 브레인 전형에서 6.7의 등급으로 간 사례들. 이런 걸 여러 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3들은 학생부로 가야 된다. 그럼 논술은 봐봐요. 스강대 합격자 재학생이 51%, 48%, 중앙대 50%, 60%, 한양대 52%. 그러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이 50대 50 또는 6대 4잖아. 근데 실제로 지금 수능 시장에 존재하는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은 77대 23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재학생은 자기 비율의 반밖에 못 가는 거고 재수생은 두 배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재수 학원들은 1년 내내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면서 수능 성적까지 올려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우선 선발이라든지 매년 우리 메가스타디도 논술 합격자 수가 매년 100%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논술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수능 최저학력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맞춰봤자 100대 1이 넘는 그 전형에서 재학생이 가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지금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을 올리면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통과만 하면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붙는다. 재학생은 가능한 한 학생부 전형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자꾸 학생부 전형을 내신 성적이 1점 몇, 2점 몇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5.0 이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찾지도 않고 대충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한다면 학원에 시킨 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입시는 학원은 자기 장사하고 싶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학생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으면 이 입시는 의외로 쉬운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내한테 딱 맞는 답을 찾기가 너무나 좋은 입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넌 물어보고 한 거지? 어? 에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럼 네가 딱 결정한 거야? 그럼 논술의 신이네? 어? 아니면 학생부가 개판이가? 솔직히 말해봐라. 어? 어? 아니, 가고 싶은 대학의 목표가 좀 높나? 어디? 연고대? 어? 연고대? 우선 선발로 가라. 고까지만 이야기할게. 자, 이 사실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늘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 고3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올해 꼭 수시로 붙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학생부 전형을
더 중심에 놓고 찾아라.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서 내가 학생부가 좋다면 최장력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합격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 최장력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 평점이 너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끝났잖아. 특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수능 때까지의 약 100여일 동안의 시간에 정말 목숨만 걸어버리면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딴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노려라는 이야기는 학생부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그 전형을 노리면서 완전히 한 방향으로 몰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능에 올인할 수 있다고. 그럼 수능 성적이 올라가면 학생부 전형으로 붙어버릴 것이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정시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런 학생들 잘 들으세요. 누가 또 수시에 올인을 해야 되느냐면, 안에 내용이 쫙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아실 건데,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학생은 수능 성적에 불균형이 심하다면 얘는 정시에 절대로 또 못 가. 그렇죠? 특정 과목 두 개는 막 1등급, 2등급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5등급, 6등급이 나온다. 그럼 정시에는 못 가잖아. 그러면 그 1등급, 2등급을 1등급, 1등급으로 만들어버리면 우선 선발에 강력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수시의 전략적인 가능성을 올리려고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과목을 더 잘해서 최저학력이 높은 쪽에다가 내 경쟁력을 학생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1차적으로 하고, 내가 비록 성적이 좀 떨어지는 과목도 잘하는 과목을 올려놓으면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공부는 상당히 심리적이야. 내가 잘하는 과목이 점점 올라가면 이게 놔두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져. 특히 4, 5등급 나오는 거는 안 떨어져. 왜? 4, 5등급의 숫자가 너무 많아. 쪽수가 많아가 내나 그 등급이야. 그렇죠? 그런데 1, 2등급을 1등급, 1등급 만들어 놓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수능 한 달 전에 5등급짜리를 손대도 이게 3등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라. 선택과 집중을 해라.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찾아라. 그런데 지금 병렬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수시의 합격을 학생부로 수능 최저학력을 올려서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올라간다면 정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재수할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게 현행 입시에서의 가장 정확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자료들이 159페이지에 좀 들어 있습니다. 부경대, 동아대, 창원대, 경상대 159페이지. 네, 주요 대학 수시 1차 학생부 전형,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있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아봤는데, 모든 대학들이 수능 최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경대 학생부 100%, 학업 성적 우수자 학생부 100%, 동아대 아직 제대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교과 100%, 이렇게 다 돼 있지만은 이 기준들이 생각보다 통과하기 어렵고, 창원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 우선 선발 조건들이 경상대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대학들이 발표한 데 있어서 학생부 전형 중에 수능 최저학력이 내하고 궁합이 맞는지를 봐야 돼. 또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세 개인지, 어떤 학교는 등급 합인지, 그렇게 해서 내한테 딱 맞는 학교들을 이 지역에서 가겠다 하더라도 찾으면 현재 내 학생부가 비록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나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냐 한데 보니까 이런 학생이 대부분이야. 특별한 장점이 없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 봐보세요. 많은 학생들은 특별한 장점이 없다고. 난 수능이 좋으니 수능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지. 요런 애들은 뭐 아주 학생부가 5.0이라도 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난 학생부가 아주 좋으니까 수능은 엉망인데 1점이. 그러면 아예 학생부의 체제학력이 상당히 낮거나 없는 학교를 가지고 얘들은 갈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봐봐. 2, 3, 3, 4. 애매한 등급이 나와. 학생부도 3.1이야. 자, 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 이야기지? 상당수 학생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3등급과 학생부 2등급,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학생들은 수능이 3등급 나오고 이러면 아, 나는 수능이 별로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학생부가 2등급 정도 나오면 나는 학생부가 꽤 잘하네 하는데 실제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수능 3등급이 학생부 2등급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과연 했잖아요. 자, 수시와 정시의 선발 인원은 68대 32 정도로 수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학생부 한 개만 놓고 보면 학생부 선발 인원은 지금 주요 대학을 기준을 한 겁니다. 14.5%밖에 안 됩니다. 정시의 32.7%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인원이 수시를 개별로 놓고 봤을 때 논술하고 정시하고 비교해보고 학생부하고 정시하고 비교해보면 정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입시에서 많은 고3들이 정시를 아예 포기해버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정시에 반드시 하나의 무게중심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정시를 살리면서 그것이 수시의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답이다. 그랬을 때 현재 수능 3등급이 학생부 2등급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수능 등급이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렸을 때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우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다. 지금 6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끝난 학생들이 사실은 많아요. 끝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이 과정에서 우선 여러분들의 성적은 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떨어지는 데 대해서 절대로 당황해 해서는 안 된다. 왜 떨어진 데 대해서 당황해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3, 4월에 비해서 6월 모평 때 재수생이 유입하죠. 수능 때까지 가면 반수생 유입이 이루어지고 공부 못하는 재학생들이 상당수 이탈해버립니다. 직업탐구 선택자를 보면요, 3, 4월에는 6만 명이 직업탐구를 시험을 보는데 수능에 가면 2만 명밖에 안 봅니다. 실업계 학생들은 대학 갈 것처럼 하다가 너무나 거리가 멀면 갑자기 취업하거나 때려치워버려가지고 실제로 3월 달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대학 가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시험 치는 애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을 받쳐주던 애들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내 등급은 떨어지게 돼 있어. 거기다가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지금 명문대 다니면서 또 한 번 더 보는 이상한 반수생들, 이상한 계례군 같은 놈들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있으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 6월 모평 이후에 더 멘붕이 일어나니까 더 심하게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7월 모의고사나 이럴 때 좀 떨어질 수도 있어. 절대로 당황해하지 마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곧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 애들은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를 냈냐,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하나 바꿔야 됩니다. 자, 169페이지 보시죠. 169페이지 보면, 자, 여러분들 입시가 반 이상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크게 이야기해봐. 반 이상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반 이상 지나갔다. 아직 반 이상 남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많이 안 되네. 재수할 학생들 많네.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손. 자, 지금 여러분들이 3월로부터 오늘 우리 설명회 하는 날까지 기준을 보면요. 136일이 지나갔고 117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 지나갔어. 반 이상 지나갔어.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4배 내지 5배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느냐? 여러분들이 3월 첫 한 보름은 의욕을 가지고 공부했지만은 3월 학평 때 한번 망가졌어. 그래서 한 열흘간 좌절. 그리고 4월 되니까 갑자기 안 하던 내신 공부에 막 전부 목을 매.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하나도 안 하던 놈들까지 막 전부 내신 공부만 하는 거야. 왜? 마지막 학생부 올려야 된다. 수시로 가야 된다. 하면서 수능 공부 리듬이 다 깨져버렸어. 4월, 5월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체력이 받아나가서 해봐도 안 올라가. 학교에서 내신이 그렇게 잘 안 올라가. 자리 잡은 애들이 안 믿겨져. 그래가지고 5월 한 달 멍 때리다가 6월 모평 딱 치고 멘붕. 지금까지 고3 올라와서 공부한 게 한 20일밖에 안 된다니까. 시간은 136일이 지나갔지만은 한번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공부한 시간이 한 달 넘는다. 손 들어봐. 나 고3 올라와서 제대로 공부한 날짜가 한 달이 넘는 학생 손 들어봐. 충격이네. 거의 없네. 뭐 했는데 너희들? 요새 롯데도 별로 못한데 뭐 사직구장 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보면 고3들이 와서 막 흔들고 미친 놈들이 있던데. 그런지 제발 하지 마라. 또 가관인 것은 그렇게 막 고3들이 와서 응원하고 이러면 해설하는 놈들이 그 걔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이잖아. 저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수능 성적도 올라간대. 그 완전 또라이 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하면 재수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여튼 136일 동안 한 달도 대부분 다 공부 안 했잖아. 그치?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시작할 때 의욕이 높았다가 여름방학 직전까지 실제로 한 게 없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진짜 대학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에 30일 공부했다면 여기에 120일이 남았으니까 4배 이상 남은 거 맞잖아.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양의 4배 이상 공부할 수 있어. 10배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간기말고사 때 이런 거 해봤지. 한 달 전부터 중간고사 딱 준비한다고 계획 세우고 초반 열흘 동안은 노트 정리 이쁘게 하고 엄청나게 만점 받으려고 했는데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열흘 지나고 나서 주말에 야 우리 이러면 망한다 해가 얘들 하고 여자애들 친구 몇 명이 야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공부해서 일요일까지 완전히 밤샘 때리자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모였어. 모여가 두세 시간 수다 떨다가 밤 10시 11시 되니까 야 출출한데 라면 끓여 먹자. 라면 끓여 먹고 라면처럼 퍼져서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5시야. 자다가 일어나 야야 잠은 제대로 자야 된다. 다시 이불 가고 일요일 날 난 12시까지 단체로 잠자고. 왜 웃는데? 너 이야기야, 너 이야기야.
그 공부 하나도 안 한다니까 한 달 전부터 중간고사 준비한다 해놓고 결국은 언제부터 제대로 공부하니? 시험 3일 전부터 제대로 공부하냐. 그치? 그래서 하루 전날 공부한 양이 앞에 30일 공부한 양보다 더 많아. 원래 공부에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뭔지 아나? 벼락치기가 가장 효과적인 공부야. 아, 이건 왜 벼락치기가 가장 효과적이야? 내가 특별히 긴장해 있고 시험 전날 완전히 팽팽 돌아가. 한 번 모으면 다 암기돼. 지금부터 120일 동안 수능 벼락치기를 해라 말이야, 벼락치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공부한 양의 10배를 공부해내면서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하면 어느 정도 승리하느냐? 이건 진짜 희망이야. 가짜 희망이 아니고. 172페이지 가겠습니다. 171페이지 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더 앞으로 170페이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메가스타디 회원들을 데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 요거 앞에 거. 도표 있는 거. 오케이. 6월 모평 대비 수능 성적 변화를 우리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건 메가스타디 회원을 가지고 했어요. 회원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수능 성적이 올라간 애가 그래도 34.6%가 있어. 하락한 애들이 60.2%야.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하겠다면 이런 데이터 공개 안 하겠지. 메가스타디에서 공부했는데 6월 모평 기준으로 수능 때까지 우리 회원들 조사해보니까 떨어진 놈들이 두 배나 많아. 너그 강의 열심히 샀는데 더 떨어지네. 그래, 열심히 샀어. 떨어지는데 어쩔 건데. 실제로 떨어지는데. 우리 강의가 안 좋아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는 강의 산 애들만 조사한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조사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떨어진 애들이 훨씬 많다. 그것도 확실하게 떨어져준다. 수시라는 자기 함정을 파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수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올라간 애가 35%나 되더라. 나는 오늘 참석하신 학생이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아시겠습니까? 자, 역시 좋은 소리 하니까 박수가 가장 크네.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하느냐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상승 점수를 이렇게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를 기준을 해가지고 2011부터 13학년도에 요 상승된 비율을 이렇게 보면 1점에서 10점 사이에 올라간 애가 55.4%, 10에서 20점이 25.8%, 이건 국영수 100분위 점수 기준입니다. 20점에서 3점 올라간 애가 11.2%, 30점 이상 올라간 애가 7.6%다. 그러면 이왕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가는 김에 여러분들은 30점 이상에 들어가는 요 7.6%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평균적으로는 한 20점 정도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 나왔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 2012학년도, 12학년도를 쭉 봐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6월 모평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사 대상자의 평균 성적이 250.7이었는데 11.8% 올라갔다. 자연계는 244.3이었는데 250.6으로 11.9% 올라갔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많이 올라가죠. 인문 여기 210점 미만은 21점. 그렇죠? 성적이 높을수록 올라갈 가능성은 적죠.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다수는 성적이 높은 애보다 낮은 애가 많은 거니까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니까 이건 다 똑같은 현상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실제로 대학이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적 상승에 따른 결과의 차이,
작년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영수라고 표현 안 하고 은수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모평 은수회 합이 282.72인 학생은 꽤 성적이 괜찮죠. 전국 상위 3.47% 학생이 올라간 애들이 평균 5.5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1.91%가 되더라. 평균 정도 되는 애들. 그러면 원래 건국대 경영 정도 갈만한 애가 중앙대 경영 이상 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중앙대 정도면 옛날에 연고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건 아시죠?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애들은 연고대 경영 이상까지 올라간 애들도 있더라.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문과를 계속 해놨네요. 240점 이상, 좀 낮은 애들이죠. 전국 상위 현재 11.2% 정도 되는 누적 석차가 4만 8천 명 정도 되는 애가 평균적으로 얼마 올라갔냐면 백분위가 16.2가 올라갔더라. 한성대 경영, 한성대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이 정도면 부산대 수준 비슷합니다. 약간 부산대보다 낮을 수 있고 비슷한 정도인데 전국 상위 6.88 국민대 경영 정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 평균적으로. 근데 저 구간 애들 중에 올라간 애들이 왕창 올라가는 애들은 한성대 경영 정도에서 중앙대 이상 올라가는 학생들도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35% 정도의 학생이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도 이 정도 구간에서 올라가는 집단에 들어갔을 때 올라가니까 내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자, 이과를 잠깐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서 서강대 전자공학과 정도 갈 수 있는 지금 281.6 정도 백분위 학생이 5.7 평균 올라가서 연세대 전기전자 정도 가더라. 그러면 충분히 성공한 거죠.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것보다 좀 미치다, 희망이 없다, 수시 아니면 연고대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연고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메가스터디 재수학원으로 온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4, 5년간 누적된 모순이 그대로 담겨있고 거기에다가 AB형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이 있고 그래서 혼란을 피하려고 쉬운 길을 선택했다 생각하고 수시가 68% 정도 되니까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그냥 막연히 수시로 돌아서버린 애들이 최근에 많다. 걔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요 대학의 합격자를 보면 재수생이 월등히 많지 않느냐, 재학생이 월등히 많은 쪽은 뭐냐, 학생부 아니냐. 그래서 수시로 가려고 할 때는 재학생은 가능한 한 학생부로 가야 되는데 학생부는 이미 다 끝났다. 근데 남아있는 것이 뭐다? 수능 최저학력을 올리는 길이 남아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이 올라가느냐?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두 가지 이유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117일 남았는데 117일이 아니다. 앞에 지나간 130일 이상은 실제로 30일밖에 공부 안 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4배 이상 남아있다.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면 공부의 양을 10배 이상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다수의 학생들은 지레 겁먹고 빠져주기 때문에 스스로 망가지는 애들까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 나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메가스터디 안에서 35%의 학생이 마지막에 뒤집기를 해서 성적을 올렸다. 평균적으로 올라도 어느 정도 올렸는지를 쭉 데이터를 내놨다. 근데 그건 평균이다. 그 구간에서 내가 최대치로 올라갈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좋아진다. 결국은 대학 잘 가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그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또 최근의 수능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다. 왜? EBS에서 70%를 강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EBS 교재를 확실하게
반복 정리하면 점수는 놓을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 저희가 뭘 내놨습니까? EBS 분석 노트라 해서 학생들 많이 가지고 있죠. EBS 중에서 가장 시험에 놓을 만한 것을 계속 최근에 나오는 경향을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요약적으로 정리해놓은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EBS 파이널 걸 정리해서 EBS 외전이라는 것으로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좋은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남은 기간에 뒤집게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부산 사람들이죠? 하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딴 동네하고 달리 여기에 그런 기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한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입시가 시작됐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감사합니다.